요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이렇게 그 분리된 이분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겨보는 어떤 인터넷의 블로그 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들. 어쩌면은 정말 그 전투, 칼만 없지? 서로 막 총칼 겨누고 싸운 듯한 정말 너무나 입장이 다른 그러한 이 찬반이 분리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지만 퍼펫에서 근데 참 우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어찌 그렇게 다른지요? 같은 것이 한 가지가 없는 어떤 이슈도 모두 다 생각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뭐 우리 민주당과 또 어딥니까? 우리 그 예, 자유한국당도 정말 그 집회를 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모든 이슈들마다 내면서 야, 저렇게 다르게 내기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다. 모든 것이 낮과 밤과 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의 그런 이원화된 이분화된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놀라게 되죠. 어쩜 우리는 이러한 마인셋에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동의가 되지 않고 나와 같은 입장이면은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나와 좀 상정하지 못할 나의 적으로, 나의 원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 반응을 보이지 않나 관찰이 됩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쓰든지 나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반응이 있죠. 또 다른 반응으로서는 그냥 얘기를 하지 말자. 그냥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지 말자 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그런 리스폰스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살면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일부러 원수란 말을 썼는데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무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두운 가운데 지나가면서 쟤들과 지나가다가 근데 원수를 사랑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의 계명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과연 우리는 내가 나를 적대시하고 아니면 적대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직히 돌아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많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한 사람을 봤을 때, 나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봤을 때, 우리는 예의상 엷은 미소를 띠고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세상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과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별로 무덤덤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들어서 다 알죠. 똑똑합니다. 머리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저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맞나 아닌가 판단도 할수 있는 그러한 냉철한 이성과 또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 끄떡일 것입니다. We ought to.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 관계가 없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부동한 그러한 신념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왕 시리즈 계속 보면서 선지자도 봤다가 왕들도 봤다가 지난주에 호세아 선지자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집중해서 조명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우리가 옆에서 함께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나 또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음속에 담고 또 그걸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한번 네모를 우리 블랭크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의 4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야기 주시는 그 우리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의 동시대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했던 우리 여로보암 2세 그 왕의 또 다른 우리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나였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8세기 중반에 활동한 이 선지자를 기원전 8세기죠. 선지자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National Preacher 그 당시에 빌리 그램 같은 그런 목사님 같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던 그 프로핏 그 선지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핸픽 따서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그러한 어사인먼트 그런 임무를 주시게 되죠. 그것은 그들의 에너미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수도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 니느웨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뇌물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고 착취하는 어뷰스하는 그런 악이 하늘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요나의 입에 넣어주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God said go, Jonah said no.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요나는 그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하고 싶지가 전혀 조금도, 요새 말로 일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뭐, 라직, 적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 보다도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동안에 한 60년 전에 일이 있었는데, 우리 60년 전에 예후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아수르의 엄청난 왕인,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와서 그들에게 위협을 주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리, 깡패같이 와가지고 돈 내놔, 너희 집에 있는 거 다 내놔, 여러 가지 금과 은잔과 이러한 돈, 그리고 앞으로 너는 계속 나한테 조공을 바쳐. 이러한 굴욕적인 외교를 당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거 말고, 예, 그 다음 거. 우리 그, 대형 박물관에 보면은 저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블리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원통으로 된 오블리스크인데요. 거기에 아수르에 점령한 왕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치적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예후,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외국의 우리 아수르 왕에게 굴복한 그러한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금 구약의 이 시대의 얘기들이 기원전 7, 8세기, 뭐 6세기 이럴 때가
성경 이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유다 이스라엘 역사가. 근데 고고학 기록으로서 예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구약의 왕들, 심지어 다윗 왕도 이름이 없다는 건 아세요? 고고학적으로는 성경에 있지만 놀라운 그러한 기록이 지난 19세기 때 발견이 이라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요나는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요나는 거부감을 가졌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비토, 거부할 권한이 있었을까요? 원래는 없었는데 길을 찾았습니다. 아까 봤던 지도를 보시면은 그가 이 니느웨로 550마일 걸어서 북동쪽에 있는 수도로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파, 요파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멀리 멀리 가능한 멀리 하나님이 좀 안 보실 것 같은, 하나님 안 계신 방 같은 그런 곳으로 멀리 다시스라는 스페인, 지금 스페인의 저 끝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출구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음란한 아내를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았는데 어디까지?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리고 그 풍랑에서 드디어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버렸을 때 그 바다 밑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큰 잠수함을 동원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 큰 고래, 큰 우리 물고기를 동원해서 그의 뱃속에 3일 낮밤을 지나도록 했던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만히 거기서 있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물속에서, 지중해 밑바닥에서 이 고래, 우리 고래인지 성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생물체 내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했을 때 그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여기 이 골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혼자 막 부흥 집회를 합니다. 뭐 생선의 배를 두드리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 그 마지막 문장을 하자 마치 마법처럼 이 생물체가, 이 고기가 입에서 토해내죠. 그를 북 우리 이스라엘 해변가에 토해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선지자 요나는 그가 오늘 2장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What I have vowed, I will pay.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내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님께 놀랍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요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했을까? 우리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금 내뱉임을 당한 요나를 위해서 두 번째, second command를 하시죠. Go!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라! 니느웨에게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순종할 마음을 갖긴 갔지만 니느웨에 가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성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잘 사는지, 외국에 많은 부와 외국에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기의 피땀을 흘린 농민들의 그 수산물을 착취하고 가져오고 무자비하게 갈취한 그 모습 봤을 때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을 봤을 때에 정말 가증스럽다, 정말 더럽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처음에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선지자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우리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흙이를,
크기를 말할 때 3일 길을 걸어갈 만큼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할 때 뭐 3일 길 걷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할만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그 우리 프랑스의 파리에서 그 밤에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밤길을 걸었습니다. 왜 밤에 2시간 걸었는지 묻지 마시고. 근데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파리 시내의 반을 통과한 겁니다. 벌써 제가 끝에서 그때 개선문에서 걸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한 2시간만 더 걸으면은 완전히 관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파리 시내를. 아,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많은 뮤지엄과 많은 그 좋은 거리들이 있는데 한 4시간 걸으면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 큰 도시가. 근데 만약에 지금 3일 동안 걸을 만큼 그러한 도시라면은 그 땅 크기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가늠하라고 그러한 이 비교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산업에 이제 요나는 조금 삐딱한 마음, 약간 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딱 하루만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면은 어떤 스트리트 코너에 서가지고 여기 이스트 메도하고 미들필드 여기 잘 보이는 이런 곳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누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무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시지 하면은 자기 민족에게 이스라엘 쓸 때는 돌을 맞거나 또는 뭐 사람들이 쌩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욕을 하거나 했었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더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올 게 왔구나. 우리 여태까지 너무 포악하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았고 정말 악착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했는데 드디어 저 외국에 온 선지자가 저가 말한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하겠다는데 오기 왔구나 하면서 양심이 오히려 부드러워져서 한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그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기도. 이거 점점 퍼져가지고 결국 왕도 그 소리를 듣고 아예 그 나라의 전체에 그 도시 전체에 우리가 오늘 금식의 날로 회개의 날로 선포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죄를 뿌리면서 기도하고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용서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그런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내가 기뻐해야 될까 슬퍼해야 될까. 기쁜 건 내 메시지 반응했으니까 기뻐할 수도 있는데 슬퍼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반응이 아닌데 왜 이렇게 퍼져나가지 하면서 선지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의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분노가 치밀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I told you so. 나를 여기서 부르시면은 당신께서는 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들을 내가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선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심판을 거두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을 요나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용서와 은혜와 자비, 이 스윗한 이것은 우리 백성만 누려야 되는 우리의 한 선민의 특권인데 아니 아수르가 니느웨 그것 수도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나는 너무나 성내에 있는 모습 오늘 본문의 1절의 사장 1절의 말씀처럼 그가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수족관 아시죠? 여러분 집에 한 번씩 있어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분들 종종 썼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져보고 다시는 우리 붕어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잘 정리해서 창고에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수족관이 깨끗하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고 밑에는 수초가 있고 또 자갈도 좀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을 넣고
모래를 휘 저으면은 갑자기 그 오랜 세월의 부유물들이 쭉 올라오면서 투명한 것이나 뿌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저분한 어항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나의 마음에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진짜 하기 싫은 적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져자 그의 마음이 스털됐습니다. 이 속에 있었던 그 감정이 눌렀던 감정들이 이제는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면서 뿌옇게 그리고 입으로까지 터져나오는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주께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지금 바다 속에서 깊이 하나님께서 잠수함을 보내셔서 그를 살리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차라리 이걸 가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 기쁨이 없습니다. 크게 화가 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느웨를 구원하고 용서하실 그리고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것은 이거죠. 우리의 관전 포인트. 과연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혼자 좀 뿔라 있는 요나를 향해서 그냥 네가 삭혀라. 난 목적을 달성했으니 니노예가 목적이었는데 뭐 선지자니까 성숙했으니까 삭혀라.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4장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한 그 모습으로 요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다가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요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요나는 결국 성이 나서 그가 성 밖에 동쪽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관찰을 합니다. 구경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너무 마음 바꿔서 혹시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과 불이 막 떨어져서 그 터지고 죽는 그 장면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방관을 하는, 관람을 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땅에서부터 입이 많은 식물을 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박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입이 많은 그런 그늘이 되니까 요나가 좋았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태양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골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오늘 같은 날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happen to be 옆에 나무 그늘이 쫙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앞에 거리가 많은데 차랑 그늘 쓰려고 거리를 쫙 주고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싹 그 사이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요나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늘 하나가 딱 들여오니까 뭐든 살 것 같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투입시켜서 벌레가 그 나무를 공격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동풍을 불어서 이제 그 모든 잎이 말라버립니다. 직사광선이 그의 머리를 초막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강한 태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을 때 그는 아까 했던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끼는 마음.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전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고 찾고 찾아서 어디까지? 지중해 밑바닥에서까지 만나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불순종한 나였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래 참는 하나님 속에서 그가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큰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범죄를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에 관여하시고 또 그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께 나온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죠. Always 항상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I was wrong, you are right.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녹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간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미성숙함이라는 그러한 연약함에서 구원을 날마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예수님 믿은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Every day 주님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약함을, 내 죄를, 내 반역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함에서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게 되고 오늘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구원받은 고백이 있고 찬양과 회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구원의 근거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 나의 미성숙에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분들과 함께 지금 목조 이끄는 삶을 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God comfort me. 좀 편하게 주시고 어려움을 좀 제거해 주세요. 어쩌면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지 몰랐습니다. 그가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은 주님 이 풍랑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엄청난 계명이 좀, 사랑 계명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comfort me가 아니라 conform me, C-O-N-F-O-R-M, conform,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요나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다 밑에서 있을 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만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I am wrong, you are right. 주님의 뜻에 내가 순복합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뜻하셨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을 경험한 요나였기에 Wherever you send, I'll go. 주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까지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순간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냥 너가 맞춰라가 아니라 함께 그 바닷속까지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감격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조금 더 작고 귀여웠을 때, 지금은 좀 크고 그렇지만 귀엽습니다. 작았을 때 지금 가을 이맘때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플루샷. 그 아이에게는 이 플루샷의 바늘이 이따맣게 보였습니다. 아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엄청난 칼을 나한테 대는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의사 앞에 와가지고, 제가 앞에 있을 때 의사 옆에 와가지고 다시 쓰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팔을 꼭 붙잡고 아빠 아파요 하면서, 그러나 아플수록 더 붙잡고 있는 그 의지하는 믿는 딸의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 던지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더욱더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conform me, 주님의 모습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악한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도이고 우리의 간증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한 가지 구원의 감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Very simple.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요나서의 경우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심플한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간단한 요나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요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했듯이 원수들도 그러한 구원을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느껴보기를, 나의 마음을 좀 느껴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리를 다쳐봤는데, 이렇게 뼈에 금이 가봤는데, 저쪽 보니까 그 농구를 하다가 기부스를 한 형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형제에서 남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금이 가봤으니까, 내가 그 기부스의 아픔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요나에게 이런 박넝쿨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느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아까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mercy도 될 수 있겠고 더 적절한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서 앞뒤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포악한 죄를 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절벽을 향해서 막 전력질주를 하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가 그들을 compassion, 긍휼을 갖고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요나에게 나눠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긍휼, compassion 단어를 뜯어볼까요? 영어로 come은 우리 라틴어 계통에서 함께, together 이란 뜻입니다. passion 쉽죠? 감정입니다. 함께 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compassion. 이러한 compassion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니느웨를 향해서 갖고 계셨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에 아파하셨고,
또 요나가 그러한 컴패션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죠. 상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초대하시면서 그러한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처음부터의 일장에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리스어로 compassion을 기록하면은 이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예, 안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안 보이니까. 우리 이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그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스플랑크나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스플랑크나니조. 우리 스플랑크나는 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내장이 불편한 상태, 내가 뭐가 잘못 먹어서 불편한 상태,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듣고 아픈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뭐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뭐 문식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무리가 아니라 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양들이 갈 길을 몰라서 독초를 뜯어먹고 또 이스라엘 세우신 목자들 우리 율법사들과 헬라 우리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돌보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줄 서서 지금 치유를 받아온 사람이 그냥 병자들 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 와서 방황하는 모습 속에 너무나 마음이 1차적으로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스플랑크나가 아프신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컴패션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내가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이 컴패션이고 주님께서는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동참케 하시면서 네가 너의 겪은 육체적인 그를 향한 감정과 미운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한 도전을 요나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한다면 이것입니다. Do you have the heart of Christ?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이 아파하시는 심정,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느끼시는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없다면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가슴이 동의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오늘 말한 환한 선지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쪽, 성의 동쪽에 앉아서 환한 선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컴패션, 그 사랑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두가 이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스플랑크나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우상들, 죽음에 묶여있는 그런 그들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1차적으로 보며 나도 I was there. 나도 그런 상태였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다. 그런 에클레 심정을 가지고 창조가 뒤틀릴 만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좀 더 직설적이 된다면 주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정말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우리 컨테이너 사건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39명의 우리 불법 이민자들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질식 상태로
컨테이너선에서 발견됐고 생존자가 없이 39개의 구의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보시고 이렇게 접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아,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뭐 엄청난 일이 뉴스에 너무 많으니까 그냥 one of those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의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기회와 고용, 내 자녀만큼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의 마음으로 그들도 나아갔음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진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들을 향한 그들이 단순히 어떤 컨테이너에 있었던 사람들,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의 여동생, 그래서 어떤 텍스트 메시지가 숨을 더 쉴 수가 없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으로 그냥 컨테이너가 아니라 영적인 컨테이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망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긋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쯔쯔쯔 저런 인생도 있구나가 아니라 I was there. 나도 주님 몰랐더라면은 죄가 얽매여서 나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빠져나오기 못하게 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스플렁크나 찢어지는 심정을 우리 갖는다면은 우리의 불편한 이웃 심지어 우리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